라임이다. 아니 놀러 가는구나. 커다란 수박 하나 잘 먹어 통통통 한 수박. 노래 부르는 거 보니까 기분 좋은데요? 그러네요. 아빠! 아빠! 아빠 불러요. 아빠! 아빠 대답 없어. 왜? 기분 안 좋으신가? 무슨 일 있나? 비가 오냐? 아, 모처럼 딸들 데리고 놀러 가려고 그러는데 비가 와요. 날씨가 왜 이래? 어? 날씨가 왜 이러냐고. 다른 날이 잔날이라고. 아니 아빠 왜 수영장 가 오늘? 수영장? 아빠가 날씨를 아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렇지? 그렇긴 한데. 한 번만 봐줘. 다음번에 좋은 날씨 근데 미세먼지가 없어서 러블리잖아. 날씨가 러블리야? 러블리. 대박. 슈퍼맨이 돌아왔다 296화. 오늘 하루도 러블리. 야 근데 러블리라는 단어에 아빠 기분 확 풀어졌네요. 아 그러네요. 빨간 자동차가 지금 먹는데 졸려. 어디서 봤어 그거? 어? 이게 어디 나와? 지금 먹고 싶은데 입으로 가다가 저건 지금 잠들었어. 아 잠들었어요. 아빠 응? 라임이 자요. 라임이 잔다고 소근소근 말하는 거 봐. 언니는 옛날에 안 그랬나? 아 그래요? 여행 갈 땐 또 이 뮤직 빠질 수 없죠. 아무르 파티. 라임이 깼다. 라임이 깼다고? 지금 떡볶이 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야. 신나지? 아무르 파티. 목말라요. 목말라요. 여기가 지금 휴게소란 말이야. 와 라온아 원래 휴게소 오면 이렇게 맛있는 걸 먹는 거란 말이야. 아 와, 먹어야죠. 아빠 수고했어. 맛있지? 휴게소에서 먹어서 더 맛있는 거란 말이야.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좋지 아빠 나오니까. 어? 좋지 아빠 나오니까. 아이고. 세워. 뭔가 반대 아니에요? 아빠가 반대. 이렇게. 그냥 사 먹을 때보다 휴게소에서 먹으면 훨씬 맛있다. 응, 뭔가를 봤죠? 가자. 뭐가 지금 꽂혔는데, 라온이가? 아, 야, 휴게소에는 요새 이런 것도 있어요? 아니, 휴게소에 요즘 키카가 다 기본적으로 있나 봐요.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너 혼자 여기서 미끄럼틀을 타고 있으면 어떡해? 아빠, 우리 같이 하자. 아빠가 먼저 앉아. 라임이 깼네. 꼴 나오니까 여기. 신났어요, 지금. 나는 어디? 사도. 아니 여기서는 무슨 너무. 수영장 언제 가는 거야 수영장을? 그러니까. 아 힘들다 아빠 이제. 아니. 아빠 그만 타도 돼? 아, 안 돼. 라임이를 좀 잊고 있었어. 그렇지 일어나봐. 아 이제 곧 앉겠다 혼자. 많이 컸다. 네 많이 컸어요. 아빠 일로 와봐. 알았어요. 무슨 휴가를 휴게소에서 다 보내려 그래. 우리는 좋은 데 또 가야지. 앞에다가 엄청 큰 거 갖고 왔지? 야 진짜 잘 돼 있구나.
집에서만 잘 수 있는 거야? 얘가 들어간다. 휴가를 휴게소로 온 거 같잖아. 휴게소가 좋아? 이따가 수영하고 또 와보자, 저기. 알았어. 휴가를 하나요? 지러네. 라온이 졸려. 아, 야외풀장이구나. 아, 그래도 비가 안 와요, 다행히. 라온아, 라온아. 수영장, 수영장. 우리 전에 간 데보다 훨씬 크다, 그지? 아, 수영 보입었어. 왜 표정 안 좋아? 알았어, 봐. 여기에 일단은 우리가 아, 휴게소에서 너무 놀았어. 아, 너무 에너지를 지금 다 써버렸어요. 이거 봐. 우와. 야, 이거 어떡하죠? 휴게소가 더 좋은가? 지금 뭔가 놀고 있는데 흥이 안 나. 아까 미끄럼틀 탈 때랑 지금 표정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재밌어? 아, 제 느낌 없어요. 느낌 없어 지금. 야, 어떡합니까 이거? 큰일인데? 아, 뭔기 봤는데. 라온이 어디 갔어요, 라온이? 계란 주세요. 몇 개 줄까요? 5개요. 먹는 게 더 좋아. 근데 알바이트 선생님 좀 놀랐어요. 좀 화난 줄 알고 라온이가.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래서 할 건 다 하는데. 네. 라온아, 그거 뭐야? 아빠 뭐야? 이거 먹어. 계란이네. 그나마 좀 먹을 거 오니까 좀 표정 풀린 것 같은데, 라온이가. 야무지게 까요. 여기가 건강에 좋은 거 따뜻한 물이야. 어린이도 발을 담글 수 있게 따뜻한 곳이야. 아, 요새는 물놀이 하면 추우니까 저렇게 체온 조절할 수 있게 해놨더라고요. 따뜻하지? 응? 왜? 따뜻하니까 안 춥잖아. 아, 따뜻한 걸 좋아하나? 온천을 좋아하네, 라온이가. 역시 라온이는 온천 오니까 좋구만. 아이고, 따뜻하고만 하면서 기분 좋지. 계속 여기 있을 거지라. 좋아? 하도야, 쳐라. 그러니까 진짜 오자마자 그냥 바로 일로 왔었어야 했는데. 아이고. 나 라온이도? 라임이도 한번 발을 담가볼까, 라임아? 종종종. 아이고, 좋아. 나라자매는 여기가 딱이네. 그러네요. 라온아, 여기 엄청 맛있는 이천 쌀밥 먹을 거야, 우리. 메뉴판 볼까, 우리? 뭐 시킬까? 보지골비. 보지골비. 네? 보지골비? 네 살이 보리 굴비를 안다고? 그 맛을? 아, 이 맛이 아주 대단하십니다. 우와, 보리굴비. 오늘 나들이의 배미를 장식할 음식은요, 바로 밥도둑이죠? 보리굴비 정도인데요. 아, 비주얼만 봐도 예술이야. 챙겨왔거든요? 아, 근데. 이거 이제. 무슨 밥이야, 그건? 이건 이천 쌀밥이야, 이천. 녹천물. 자, 아이고. 콩밥이야. 콩밥이야. 아이고, 콩밥. 아니, 그러니까 아이
밥에 들어있는 콩 안 좋아해요. 그럼요. 콩 많이 줘. 콩 많이 주라니까. 콩을 많이 달라고? 아 진짜 라원이는 여러분이 뭘 상상하든 그 반대입니다. 원래 어린 아가 때 어린이 때 콩 싫어하는 애들 많아. 맞아. 근데 많이 먹는 게 좋은 거. 가시 뺐다. 어머나. 아 가시가 또 들어갔어? 가시 뺀 줄 아는데 찾아봐 가시 있나? 가시 먹으면 안 돼. 여기 너 가시 잘 가는다. 여긴 가시 없다. 아빠 물속에 풍덩었다가 먹어. 오 맞아 제대로 안 해. 봐봐 이렇게 떠서 그치? 나가 봐봐 이렇게 보고 보고 아빠 이렇게 해서 오 잘 먹어. 아 진짜 볼수록 놀라워요 라원이. 아, 그렇죠. 그 보리굴비 특유의 그 약간 그 살짝 비린 비린 듯하면서 약간의 그 짭조름하고 콩콩한 맛이거든요. 그렇죠. 그 녹차물에 싹 담궈서 이렇게 딱 먹으면 보리굴비랑 이천 쌀밥이랑 같이 먹었지 동시에. 와, 맛있다. 맛있다. 우와. 아유, 진짜 잘 먹는다. 아니, 무슨 네 살이 보리굴비를 저렇게 잘 먹어요? 어, 맞아, 라임이. 라임이는 뭐 먹어요? 아빠 또 줄 거야? 아, 라임이도 먹어야지. 너는 이걸 먹을까? 아니, 또, 아까 차에서 먹었는데 또 떡봉이에요? 근데 하긴 뭐 지금 라임이는 저것도 딱히 먹을 만한 게 없어요. 네. 이건 떡봉에서는 무슨 맛이 나지? 떡봉 떡봉. 그렇지. 떡봉. 떡봉에서 떡봉 맛이 나지. 떡봉 떡봉. 잘 먹었어. 어우 잘했어. 너 진짜 잘 먹었다 라임이. 배부르 당기. 아빠 노른자 아, 그래도 뭔데? 아, 그 불솥! 불솥에! 안 가게 노른지 노른지 드릴게요. 아유. 들고 마시는 거야? 그래서 입가심을 보리굴비면 노른지로 해줘야 돼요. 그럼요. 소화가 쫙 되죠. 제가